그냥 또 기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애국 수성구 우리 시민들께 고발하러 왔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께서 여러분들이 200여 시간 동안 내가 직권 상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200여 시간 동안 나를 성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필리버스터가 끝났으니 내가 왜 직권 상정을 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직권 상정 그 이후 안 들어도 된다, 자기들은 200여 시간 정기학 국회의장을 성토를 해놓고 왜 직권상정을 했는지 그 이유 한번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민주주의의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여러분께 고발하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대화의 성지입니다. 대구하면 생각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리고 현재 계시는 우리 VIP십니다. 그런데 이 대구에서 김대중, 노무현 그 세력에 앞장선 사람이 여기서 당선된다고요? 저는 내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나 평생도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영혼이 깃들어져 있고 현재 우리 VIP가 여기서 당선된 이곳에서 김대중 노무현 당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요? 안됩니다. 네, 안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우리 김문수 후보가 당당히 당선되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것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